짜잔 친구도 있다. 오늘은 짜잔 책을 읽어볼게요. 선장님의 꽃단지 라는 책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선장님의 꽃단지. 궤도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궤도이는 이름은 그대로 꽤가 아주 많은 장난꾸러기였어요. 진짜 그렇죠. 봐봐요. 누가 오고 있죠? 근데 이 궤도이가 숨어있어요. 근데 궤도이가 스톱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벌집이죠? 그래서 딱 싸서 이 사람한테 몰려와서 완전 장난꾸러기 같네요, 진짜로. 후후후, 꾀도이를 날마다 장난을 치고 다니자 아버지는 꾀도이를 금방에 보냈어요. 글방 훈장님은 무척 엄했어요. 훈장님은 한 번 고통했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지 우주를 찌끌찌끌 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군바에 찾아 훈장님한테 조그만 당지를 설명했어요. 혼자 있는 단지를 백장 안에 넣어놓고 아이들이 몰래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봐봐요. 이게 꿀단지예요. 꿀단지. 알겠죠? 아이들이 혼자서 뭘 먹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꾀도이가 훈장님한테 물었어요. 훈장님, 조그만 단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응, 그건 어른이 먹고만 재창치만 아이들에게 먹으면 등용약이란다. 거짓말한대요, 거짓말. 혼자 있는 도둑질하다 듣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장난치지 말고 양쪽에 글들 읽고 있거라. 훈장님은 글방에 나갔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훈장님께서 꾹꾹 숨겨두신 거지? 꾀도이는 벽장에서 얼른 단지를 꺼냈어요. 어? 이건 맛있는 꿀단지잖아. 꾀도이가 손가락으로 맛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다들 아이들이 우르르 몰라왔어요. 어디? 나도 맛 좀 보자. 아이들은 눈을 깜짝할 사이에 꿀단지를 깨끗이 비워버렸어요. 꿀단지. 꿀이 다 먹어버렸으니 어쩌면 좋지? 혼자님께서 이 사실 아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텐데 아이들은 맛있는 꿀을 먹는 기분도 이듯해 혼자님에게 혼날 생각이 몹시 걱정했어요. 곰곰이 생각했던 꾀돌이가 싱글싱글 웃으면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꾀도이는 뭔가 위에 있는 꿀단지를 하나를 번쩍 들어 방바닥에 힘껏 던졌어요. 쨍그랑! 그거는 혼자님의 애지중지하는 도자기였어요.
아이는 얼굴이 더욱 사필해졌어요. 야, 너왜 그래? 꿀이 다 먹은 데다 도자기 마저 깨뜨렸으니 선생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깨들과 천년 덕스럽게 대꾸했어요.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해. 아이디 있는 꾀돌이가 허리는 대로 나란히 누워 혼자님의 문 밖에서 혼자님의 발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서 있던 꾀돌이가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끙끙 하는 소리 내만 데굴데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혼자님은 밤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얘들아, 왜 그러고 있느냐? 저기가 장난치다가 혼자님께서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벽장 안에 있는 약을 나눠 먹었습니다. 꾀돌이가 배를 움켜쥐고 눈치 없이 말했어요. 한 마리 잊은 혼자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더니 허허 웃으며 고향 녀석들 그만 일어나서 그릴 거야. 아이들은 배시시 웃으며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꾀돌이는 혼잣말을 바라주며 한 손에 찡긋거렸어요. 꾀돌이가 예죠? 한눈에 깜짝거리니까 이야기 끝이에요. 이야기 끝. 오늘은 혼자님의 꿀단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